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2016년 서점가의 뜨거운 화제를 짚어보는 시간,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 홀로라는 키워드로 책을 만나봅니다. 혼자가 대세입니다. 혼밥, 혼술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지요. 거기에 혼행, 혼자 하는 여행의 줄임말입니다.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걸 말하지요. 출판계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는 여행 관련입니다.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소개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인데요.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여행 작가 이주영의 나 홀로 여행 컨설팅 북이란 것이 눈에 띕니다. 작가는 나 홀로 여행 관련 카페 운영자이기도 한데요. 나 홀로 떠나는 여행, 멍 때리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, 혼자서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좋을지, 안전한 숙소는 어딘지를 세세하게 안내합니다. 혼밥 관련 책도 많습니다. 혼자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하는 요리책이 대세인데, 그 중에 아이 키우느라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엄마들을 위한 책, 혼밥 육아까지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. 동베를린 출신의 칼럼니스트 미하엘 나스트의 책 혼자가 더 편한 사람들의 사랑법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을 꿈꾸지 않고 연인보다 친구로 남는 것이 더 편한 세대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일과 연애, 인간관계, 심리면에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. 베를린 싱글 남녀들 이야기, 독일도 한국처럼 혼자가 더 편한 나라인가 봅니다. 이런 책도 있습니다. 혼자서 재밌게 노는 101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. 혼자는 심심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게 만드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혼자서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. 이만하면 나 홀로는 반짝 열풍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.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2016년 서점가를 뜨겁게 달군 주제와 관련 책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